테라스 지붕 위에 단열 및 그리고 방수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본체와 똑같이 난연이그 징크판넬을 올리고 있습니다. 난연이그 징크판넬을 올리고요. 자, 징크판넬은 이렇게 실리콘을 쳐서 안쪽에 실리콘 자리에는 다 피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. 이거 말고 볼트를 쏘는 방법은 현재 없고요. 이 자리를 여기에 맞춰서 하면 너무 공간이 협소해지고, 그렇다고 해서 석가래를 이 방향으로 걸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고 양 끝에는 볼트를 시공을 합니다. 양 끝에는 저쪽 끝에는 박공을 씌울 자리이기 때문에 볼트를 시공을 해도 상관이 없고, 그 밑에는 구조목이 들어있고요. 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하부는 지금 자 이렇게 작업이 돼 있고요. 여기에는 칼을 넣어서 시로부를 떼놨습니다. 그래서 후레신과 물바지가 들어갈 수 있게, 후레신과 물바지가 들어갈 수 있게 다 작업을 해 놨습니다. 이 자리를 잘라내지 않으면, 자, 이 턱이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후레신이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. 후레신을 따야 되면 또 후레신이 옵니다. 그래서 후레신을 통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, 현재 칼질과 작업이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실리콘을 치고 피스로 고정을 하지만 절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정이나 불안하신 분은 하부에서 방부 피스로 판넬을 조여 주시면 되는데, 그게 그렇게 딱 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조여 주시지 마시고 하부에서 역으로 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분명 실리콘이 무슨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, 자, 이렇게 맞춰서 피스를 이렇게 시공을 하면 다 실리콘이 밀려 나와서 붙는 게 보이십니다. 자, 실리콘은 잘만 고정해 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습니다. 그 정도로 접착력이 강하고요. 하지만 실리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떨어지지 않겠느냐, 몇 년을 가느냐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. 자, 이렇게 하부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은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. 나중에 안 떨어져서 걱정을 해서 하면 걱정을 했지, 절대 떨어질 일은 없고요. 만약에 나중에 떼려면 이 스티로폼을 뜯어내고 판은 그대로 붙어 있을 겁니다. 그 정도로 접착성이 좋은 거니까 그 점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아이, 그래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서 방부모 피스를 쏴서 판넬을 한 번 더 잡아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골자리 이 석가래 자리를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에 캡을 씌워서 볼트를 박아야 되는데, 그렇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오후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각을 쳐야 자 이렇게 면에 딱 붙어서 실리콘 작업하기도 쉽고요. 자, 요 위에는 다시 또 커버를 씌워서 비가 들어가는 걸 한 번 더 막아줄 거고요. 현재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하고
각 치고 항상 각을 잘 쳐서 잘 맞도록 벽돌이 아무리 실을 놓고 해도 면이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항상 각을 쳐서 잘 맞도록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뒷작업이 편리합니다. 여기를 그냥 올리고 폼 쏘고 채워놓고 하는 것도 쉽지만 폼은 아무래도 조금 이 자리도 은근히 햇볕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커버를 씌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작업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폼은 삭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해서 잘 덮을 수 있게 위아래로 다 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양 끝에 자 박공을 먼저 씌웁니다. 자 박공을 씌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볼트를 박아서 자 여기에 맞췄습니다. 여기 이 양옆으로 가면 판이 쪼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췄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 맞춘다고 볼트를 썼는데도 살짝 판이 쪼개졌습니다. 그리고 자 이쪽 이렇게 각을 칠 필요 없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이쪽만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 3cm만 자 이렇게 마구리식으로 이렇게 접어놨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거 시공해 보고 보여드리겠고요. 전체적인 길이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바람 소리는 이해하시고요. 자 이렇게 박공이 90도가 되고 이 높이가 맞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위에서부터 그러면 이 거리와 저 거리가 이 거리와 저쪽 거리가 같게 됩니다. 이렇게 시공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이 끝선에서 프레싱이 15에서 50mm가 나갑니다. 그리고 물받이 턱 30에서 총 50mm에 30, 80mm. 저쪽 끝에 마구리 접는 거, 저쪽 끝에 마구리 접는 거 30에서 실 길이보다 110mm가 길게 나왔습니다. 자, 이건 후레싱을 시공을 하면 딱 이 끝이 3cm가 남습니다. 그래서 3cm가 남으면 물받이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물받이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. 그건 지금 작업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. 보시다시피 아까 30cm 접어놓은 자리가 면에 붙었습니다. 이 자리만 실리콘을 잘 쏘시면 되고 안으로 비가 안 타게 자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박공을 먼저 하고 프레싱을 씌웁니다.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돌출이기 때문에 옆에까지 프레싱이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프레싱을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에서 시공을 덮고 벽돌하고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절곡을 했습니다. 200에 40으로 절곡을 했고요. 자, 이 뒷면에 실리콘을 아주 듬뿍 발라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듬뿍 발라줘야지 조금 아끼면 아낀 만큼 나중에 일이 많아집니다. 그래서 눌렀을 때 실리콘이 위로 올라올 정도까지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잠시 끊겼고요. 자 이렇게 실리콘을 듬뿍 바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됩니다. 벽돌 끝에 딱 맞춰주고 그리고 딱 이렇게 눌러서 최대한 밀착이 될 수 있게 해서 피스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피스를 시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 실리콘이 묻어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. 이렇게 실리콘이 보이기 때문에 자, 이게 자,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혹시나 안쪽에서 뜰 수가 있으니까
자, 하나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두 개씩 시공을 해주고요. 자, 이 시공이 끝나고 나면 위쪽에 한 번 더 실리콘을 쏴서 한 번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혹시나 비가 새거나 우려할 일이 없어집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500 인데요 이 자리는 살짝 이쪽으로 더 나가게 하면 좋습니다. 그러면 2540으로 잘라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겹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곳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자리는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요. 자, 저는 이거를 자주 씁니다. 철제로 제이채널 형태로 접어 놓은 건데요. 자,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, 자, 보시면 자, 30에 20에 50, 그래서 딱 100입니다. 그래서 한 장 접으면 정확하게 12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접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계속 여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. 만들어 놨고 지금 여기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이쪽은 벽돌이 살짝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자, 표시를 하고요. 어차피 위로 올라타면 되는 자리니까 자, 이 정도부터 날개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이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 높이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뻐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. 그래서 자, 높이만 맞으면 자,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이 된 겁니다. 자, 일단은 여기는 하나 피스를 이따가 연결할 때 풀 겁니다. 근데 높이 면을 이 면을 맞추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 뿐이니까요. 자, 혹여 어차피 위에 한번 실리콘을 칠 건데 굳이 여기에다 실리콘을 왜 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실리콘을 안 치면 이 자리는 햇볕을 안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.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보존이 되지만 벽돌 위쪽에 쏘는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혹시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갈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1차로 한번 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위쪽에 2차로 한 번 더 쏴서 최대한 비가 새지 않게
물론 여기는 뭐 외부기 때문에 비가 좀 세면 저희가 그때그때 와서 유지보수를 해드리면 되겠지만, 저희 역시도 여기 그때그때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작업은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게, 그리고 두 번 걸음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처럼 다시 엎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바가 40에 40이기 때문에 옆으로 40mm만 그 정도만 빼놓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얘를 시공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물이 탈 일은 없고요. 자, 많이까지 할 필요 없고 이 정도 선에서 끊어 주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잘린 쪽이 보이는 게 싫으시면 뒤집으시면 됩니다. 뒤집으시면 되고요. 어제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덮어놓으면, 자, 보시다시피 깔끔한 마감이 되고, 자, 비 새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10대 3이기 때문에 4cm니까 계산상 12mm가 꺾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mm 따주면, 자, 여기 보시면, 자, 딱 맞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도 실리콘을 치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이 자리에 실리콘을 한번 먼저 치고요. 절대 물이 타지 않게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피스를 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. 자, 이 자리는 뭐 어차피 실리콘 한 번 더 쏠 거니까, 자, 눌러놓고 자,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골이 안 맞는 자리가 나옵니다. 그러면 골을 넘겨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서 받쳐서 피스를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해서 끝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. 조금 많이 박혔네요.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끼어지는 쪽이랑 안쪽에가 뾰족한 게 있어서
베이스가 잘 안 박히고요. 안 박힐 때는 살짝 구멍을 뚫고 역방향으로 밀어주면 뚫립니다. 그 다음에 조여주시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실리콘 쏘고 완전 마무리 하는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보셨듯이 그냥 있어도 비가 안 들어갈 만큼 작업을 해놨습니다.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실리콘을 다 쌓아놓고요.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지간히 또 더 붙습니다. 이렇게 붙고 나면 헤라를 가지고, 그리고 이 남는 건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피스 자리를 해주시면 두 번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방법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. 자, 피스는 생각보다 녹이 빨리 발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 부족한 자리 이렇게 작업해 주셔서 비가 전혀 타지 않을 만큼 좀 더 완벽하게 그리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실리콘은 다 붙어 있습니다.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마시고 그래도 깔끔하게 그리고 최대한 주걱으로 문질러서 최대한 밀착이 돼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.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부목 테라스와 테라스 지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방부목 테라스와 테라스 지붕, 자, 이렇게 해 놓으면 두고두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보셨던 것처럼 딱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잘못돼서 나중에 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나무로 사용을 하면 약하고 썩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관리를 하기 싫고 내 집인데 그냥 막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조를 철골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대신에 철골로 하시게 되면 철골은 버틸지 몰라도 나무는 구멍이 나고요. 그리고 나중에 나무를 판을 다 뜯어내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철골로 하시든 아니면 2x6로 하시든 관리는 항상 해주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또 저희는 고창 쌍둥이 주택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